사이즈는 큰가? 기존에 나오는 거에서 좀 큰가? 조금 크긴 하지. 이게 한 입에, 약간. 내가 한 입에 못 들어가면 크긴 큰 건데, 조금 한 입에 들어가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피디. 썸블링입니다. 디저트 타임.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초코파이가 맞나요? 맞아요. 오리온에서 나오는 초코파이인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팔더라고요. 지하에서, 그지? 어. 이게 하나에? 2,000원부터 2,500원. 초코파이 하나에? 시중에 파는 초코파이보다 약간 사이즈가 크다고 그랬어. 그래도 그렇지.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초코파이 하우스. 2,000원? 2,500원. 오리지널 초코파이? 캐러멜 솔트 초코파이? 카카오 초코파이? 레드벨벳 초코파이? 야, 이게 이렇게 비싸? 우리 8개 산 거니까 17,000원짜리 산 거야? 어. 상의도 안 하고. 요거는, 입이 많으니까 요거는 뭐 이따가 먼저 먹겠어. 먹는 법까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리지널을 먹어봐야지. 그래, 오리지널 먹어보자. 그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그냥 오. 초코파인데? 이게 2,000원. 사이즈는 큰가? 조금 크긴 하지. 이게 한 입에, 약간. 내가 한 입에 못 들어가고 크긴 큰 건데, 조금 한 입에 들어가거든. 응, 커. 자, 그 전에 우리 또 우유를 준비했어요. 초코파이는 우유를. 네, 한 입에 못 들어가니까 크긴 크다. 달라? 어때 맛이? 그게 맛있나 봐? 맛있긴 없어. 약간 좀 질 단 것 같은데? 자, 우유를 좀 먹어. 되게 부드럽다. 약간 일반 초코파이는 퍽퍽한데. 이거 퍽퍽 진짜 부드럽네. 사라졌어. 초코 향도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시멜로우의 쫄깃쫄깃함은 없네. 응, 마시멜로우가 부드럽댔어. 아, 이번에는 제 자가자는? 그래, 이거는 금방 레드벨벳 초코파이. 그 점원이 그랬어.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까? 전자레인지에 데펴 맛있대? 어,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좀 더 맛있대. 오야, 네. 10초 데펴. 10초 데폈습니다. 10초. 오. 그래. 10초가 적당하구나. 엄청 녹았어요. 10초가 녹았어? 그럼 몇 초를 데피라는 거야? 그런 말은 안 해줬어.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이거. 스푼 가져와?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어, 왜 데펴 먹었어? 이렇게 떨어져. 어때? 맛이 없어요. 에? 사람마다 그 차이가 좀 있겠지.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가 대표 먹으면 안 되네. 근데 왜 대표 먹으라 했지? 입에 붙었어. 이게 마시멜로우가 녹아가지고 아닌 것 같아. 왜 네, 대피면 진짜 살짝 2-3초? 2-3초도 아닌가? 얼렸다 대표 먹으라는 말은 아니야? 아니요, 내가 냉동실에 넣어 먹어도 됐죠?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 그러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 말 빼먹는다 보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꺼내셔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피시면 맛있겠네, 그 얘기한 거 아닐까? 냉장고에도 말고 상온에 보관해서 먹어야 맛있겠어. 저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쨌건 그래도 하여간 느끼하다. 대표 먹는 건 아닌 걸로? 어, 대표 먹으니까 많이 느끼하네. 어쨌건 자, 먹으니까 소감이 어떠오? 그냥 초코파이지 뭐. 하여간 맨날 우리가 먹던 초코파이 그 맛보다 약간 부드럽고 덜 달지만 그렇다고 가격 대비해서 너무 맛있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사람들은 줄 서서 사 먹나? 뭐 입맛은 뭐 우리 입맛도 우리 입맛이니까 뭐 다른 사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 어, 느끼해. 초코파이 하우스의 초코파이였습니다. 저희는 재구매 의사는 없는 걸로. 네.
안녕. 안녕.